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회근강을 오게 되었습니다. 멀리 동백꽃숲 사이로 보이는 섬들이 너무 아름답죠. 여기에는 이렇게 동백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네, 평생을 목회하시다가 잠시의 쉼을 가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걸어오고 있네요.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 꽃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랑합니다. 동백 꽃잎이 이렇게 섬세하게 예쁘게 노란 꽃술을 머금고 이렇게 몽우리인 망울 사이로 피어 있네요. 해변가에 올레길에 이렇게 바다가 회근강 선착장인데 이렇게 한 바퀴 도니까 다시 꽃들이 예쁘게 이렇게 피어 있네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에 피어나는 동백 꽃잎을 감상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올레길에 동백 꽃들이 예수님 앞에 올 보혈처럼 붉게 붉게 이렇게 피어나 있습니다. 온 올레길 전체가 동백꽃으로 피어나 있네요. 아름다운 동백꽃처럼 행복한 봄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빨간 동백꽃이 빛으로 붉게 붉게 피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생각나게 하는 붉은 동백꽃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근강 선착장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동백숲길 사이로 멀리 섬들이 보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네, 이렇게 동백꽃들이 예쁘게 피어나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우와, 동작 여기가 푸른 것들이 다 동백꽃이네요. 곳곳에 빨간 잎들이 보이죠? 여기는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는 동백꽃 꽃숲길이네요. 네, 이렇게 동백꽃길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이 꽃들을 감상하시면서 행복한 봄날 되세요. 해근강 유람선을 탔습니다. 가는 도중에 잠시 내려서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네요. 네, 안에서는 찍을 수 없었지만 밖에서 한번 사방을 찍어봅니다. 아는 얼굴들도 보이고 배가 가다가 기암절벽 사이로 이렇게 절경이 보이니까 세워서 구경하라고 하네요. 네, 자세히 보시면 저쪽 끝에 튀어 있어서 약간의 빛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보이죠? 네, 위로는 이렇게 보이고, 네. 직접 오시지 못해서도 해근강 바다 구경하시면서 행복하세요. 도의 입구에 동백꽃이 이렇게 원형으로 예쁘게 해놓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외도의 풍경을 여러분들도 함께 구경하시고 핑크 동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세요. 분수대 구경하면서 행복한 시간 되세요. 양아 동영상이가 이러면 곤란한데 지금 몇 시예요? 이 카마 곤란한데 뭐 꺼지지도 않고 이상한. 와, 멋있다. 배경음악도 막 나오고.
저요? 인스타 하려고 그래. 아 진짜. 와 이거 너무 예쁘다. 너 촛대바위. 네. 이게 촛대바위라고? 네, 아까 촛대바위라고 하더라고. 그림 속에 이 여인의 포즈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네, 이창호 성도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부인 되시는 최호숙님께서 이렇게 묘비를 세워주셨네요. 다시 읽어봐도 식구의 내용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동백 꽃잎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뒹굴고 있네요. 붉은 동백 꽃잎처럼 정열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잎이 떨어졌어.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네요. 너무 예쁘다. 거제도 외도 선착장에서 보는 풍경들입니다. 네, 사방이 보이는 중에 등대도 보이고 배도 보이고 귀암절벽에 나무도 보이고. 네, 아름다운 등대 보면서 행복하세요. 노래가 있는데요. 해금강 외도 선착장에서 가곡을 한 곡 듣겠습니다. 바람은 불어 청산을 가고 냇물은 흘러 천리를 따라가고 싶은 나의 마음은 추억의 꽃잎을 따며 가는 내 마음. 옷깃을 감추고 가는 사모. 착장. 너무 예쁘게 나네. 박수영 목사님과 상당히 친한 편이었는데 박 목사님 나를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아까 건너올 때 넘어질까봐 총회장을 내려오는데 굉장히 겸손하다는데 평소에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그 저를 굉장히 권위적이지만 굉장히 자상하고 성의적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 전부다 속 팬티 빼놓고는 미국 사람들이 입던 옷을 입고 다닙니다. 사실 우리 강영구 목사님이 어제 아래 제가 장례식을 대구에 있는 우리 노예 교회를 소개해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총회장 때 우리 총회 로고 제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헌법 문제 70세 정년제 그때 결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늦게 이제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까 정 목사 고마워. 이제
이 교회에서 원로 목사가 딱 된다는 거예요. 그 원로 목사 되신 분들 정말 대단한 그런 인내력과 목회 저력을 가지시고 사모님들 뒷바라지 헌신 수고 많았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뜻을 못 이루고 갔습니다. 제가 이 뭐 나그네 지금 한국에 잠시 방문 중이라서 자동차로 오는데 우리 배유달 목사님은 제 침산제일교회 모교의 세례 동기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할 기회도 주고 지난주에 우리 아내가 지난주에 우리 아내가 가서 간증할 기회도 주고 이다수 사모님과 저희 거의 일주일에 뭐 한두 번 또 우리 또 특별히 박건수 목사님 부부하고 지난주에 또 같이 교회도 방문하고 외로운 나그네 저에게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차를 몰고 그까지 가서 장례식장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저 충청도 가서 하관에까지 드리고 왔습니다. 그걸 볼 때 66세로 주님을 부름받았는데 오늘 우리 동기 목사님 회장님이야 또 부회장님 또 특히 우리 이종 목사님은 뭐 처음부터 졸 때부터 이렇게 알고 친하게 지냈는데 또 여 목사님 경우는 뭐 아드님이 우리에게 부결자로 계셨고 제가 장가를 못 보내는 책임이 있고 뭐 나머지 대부분들은 다 이렇게 다 하시는데 오늘 사모님들을 제가 왜 그런 게임을 했느냐 하면 사모님도 얼굴을 키려고 그랬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관심 분야가 정준모 저거 살아있네 뭐 소자말로 그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한때 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병면 아닌 사실을 이야기한다면 모든 뉴스의 보도들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 그건 변명하고 싶지 않고 아내가 주일날 아침에 제 무릎가락기를 밟고 붙잡고 울면서 목사님 오늘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속건 제물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속건 제물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아내가 간곡히 울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뭐 알다시피 제가 총회장이고 모에서 제일 큰 교회고 뭐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제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평강만을 위해서라면 지나고 보니 교회 안에 신천지가 좀 있었고 장로들 떨어진 사람들의 무리의 그룹이 있는 것을 나중에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알고 뭐 지난주도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기담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이들이 미국에 다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었고 그래서 깨끗하게 떠났습니다. 그러면 뭐를 먹고 사느냐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우리 교회 5,000평에 4,300평을 지었고 빚도 좀 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최대한 예우를 교회 당시에 뭐 지금 뭐 우리 동기들 대부분 몇 명 있지만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교회 성의로 최대한 성의를 받았고 저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교대에 나와서 학교 선생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때 미국 유학 갈 때 500만 원 받은 것을 3천만 원을 내뱉고 제가 백석대학교 또 뭐 이 대학교 이런 걸 경력받아서 21년에서 사립학교 연금을 받고 또 미국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연금을 받아서 기본 생활비를 대니까 여러분들 손자들 시집 장가할게 부주하라고 연락하면 부주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할 겁니다.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양식을 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하느냐? 저는 우리 병원사님 박목사님 아시다시피 어려운 교회나 또 낙심당한 성도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식사대도 하고 고소대 드리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뭐 거의 오히려 제가 도네이션을 하는 그런 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1남2녀인데 다 출가하고 아들 둘이는 우리 목사님처럼 미국의 일반 대학교 나오고 일반 신학대학원 우리 아들은 저와 같이 리폼도 신학교 동문이고 또 우리 막내 아들은
트리니티 신학, 위튼 트리니티 이렇게 나와서 다 목사 후보생인데 목회 길은 지금 안 가고 한 명은 교수 돼 있고 한 명은 지금 박사학위 논문 쓰고 뭐 그런 대로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65세가 되었으면 국가적으로 이중 국적을 허락해서 이제 한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어서 이중 국적을 1월, 2월 달에 획득을 했습니다. 아내는 8월 달에 획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은 미국 LA 국제신학대학교에서 박사과정 학생들 교수하고 그 뭐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일은 5개 신문사에다가 글을 쓰는데 지난 3년 동안 1,500개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뭐 필요한 칼럼이라든가 특히 제가 영어 기도문을 많이 올립니다. 그런 거 설교할 때 인용하시면 좋겠고 미국 그 뉴스들, 최근 뉴스를 매일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최근 뉴스들을 올려서 국민일보나 뭐 CBS나 일반 신문사에서 아마 가져가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자비량을 합니다. 그걸 보람을 느끼고 살고 앞으로 한국에 오면은 우리 또 작년에도 우리 재단에 왔을 때 우리 이성호 목사님이 참 환대를 해주셨고 또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들 만나서 뵙고 같이 교제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많이 좀 이렇게 불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대화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즐고 그 정신 그 임원들과 함께 이렇게 1박 2일 진행이 된 것을 감사드리고 특히 이성호 목사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번으로 참석해서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대경 그 회장으로서 또한 대경에서 총신 7-9에 뭐 행사한다고 하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신 입학할 때 83년 1월 18일 날 공개 강좌 때 기숙사에 만나서 또 제가 먼저 결혼하고 그 후에 중매를 해서 결혼을 하고 방 세 칸에 가정방 하나씩 공부방 하나 이렇게 가정 공동체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전도사 지금은 지구상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생되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이루어 충만케 하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소원하며 결심하는 사랑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고 남쪽 바다가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시집이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자손을 얘기하죠.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듯이 바로 이 가지, 무성한 가지다. 그러니까 자손이 굉장히 번창한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무가 샘 곁에 있다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물을 옆에 있으면 참 좋은 하나의 이제 나무로서 성장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훗날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함이 다들 그런 축복을 지금 바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자녀들 가운데 여호수아, 드보라, 사무엘 이게 바로 에브라임 자손이고 기드온, 입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므낫세 출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자손들의 번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저는 우리 목회자들은 자손들이 다 잘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멘. 또 실제로 보면은 다 잘 돼요. 네. 그리고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게 생겼고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맛있게 드셔보세요. 가면 어떡해? 어디 갔었노? 하나 남았어, 하나. 에이, 한 마리 날아가고. 한 마리 외롭게 날았네. 다시 온다. 사랑해. 어머, 다시 왔다. 날아갔다가 다시 사랑하네. 아, 그리운 님을 찾아서 다시 왔다. 오, 얘 왜 가니? 아, 얘 빨리 와. 외롭게 한 마리 남았잖아. 빨리 돌아와. 돌아오겠나? 안 온다. 에이. 사모님, 내 사람.